예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문현지 멘토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네, 현대 로템. 현대 로템이고요. 멕시코랑 비중이요? 네, 25,700원에 20%요. 25,700원에 20%요? 예, 예. 일단 이 자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예. 봤을 때 좋은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어정쩡한 자리거든요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지금 12,000원부터 32,000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. 그 말은 12,000원, 13,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뭐 3만원까지 올라가는데 12,000원에 가깝게 사면 유리한 거고 올라갈수록 불리한 건데 지금 약간 어정쩡하게 올라와 있는 요 중간 자리쯤보다 좀 더 위쪽에 사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냐 나쁘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라든지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 내용 자체는 나쁜 테마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보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죠. 그죠? 800억에서 1,400억, 2,000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최근에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문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신문의 일면에 최근에 자주 언급됐던 게 K방산이에요. 그래서 현대로템도 방산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방산 산업이라든가 이런 플랜트 부분에서 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.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, 이 자리가 매매 회복에 나쁜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, 좀 이왕이면 좀 싸게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이해가 되셨어요? 그 자리에서도 위쪽에 올라온 자리에 박스권 하단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매해보기에는 나쁘지 않았다. 그래서 매수 잘했고요.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냥 28,000원부터 30,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냥 깔끔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전고점을 뚫으면 뚫는 대로 다시 사면 되니까. 아, 예, 예. 네, 그래서 상승 때 잘 매도하셔가지고 목표가를 그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제가 예. 지금 이야기하는 건 28,000원이 됐든 27,000원이 됐든 28,600원이 됐든 28,100원이 됐든 27,500원이 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올라올 때 팔자 이 말이에요. 제발 좀 올라올 때 팔자 이 말이에요. 제발 좀 가격 정하지 말고 제발 올라올 때 그냥 좀 팔자라는 이야기예요. 예예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